이런 DSR 규제, 금리 인상 이런 것 때문에 대출을 받아서 이런 주택을 마련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대출 없이도 얼마든지 이제 주택을 마련을 하실 수가 있겠고 그 방법이 무엇이냐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바로 갭투자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본인의 자본금이 그만큼 줄어들면서 이제 확실한 레버리지를 활용을 하셔서 주택을 마련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어떤 중요한 점이냐? 개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노후 밀집 지역, 재개발 예정지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개발 예정지 안에서도 이런 가능성이 높은 지역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오늘 이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우선 이제 강의를 한번 보시면은 첫 번째로 봤을 때 대출로 이제 집을 사기에는 힘듭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바로 DSR 규제 때문에 대출로 집 사기는 상당히 어려워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로 인해서 차선책을 마련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차선책은 바로 갭투자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첫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봤을 때 한번 지역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기에는 가격적으로 방어가 되고 그 다음에 상승기에는 폭발적으로 상승이 될 수가 있는 지역 어디냐 바로 용산입니다. 용산 집값 현재 이제 뉴스 기사나 여러 보도 매체를 보면은 보합세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은 어떨까요? 다른 지역 중에서도 바로 강남 지역 같은 경우는 이런 가격 자체가 큰 폭으로 하락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 용산 지역 전체적으로 가격이 하락이 되고 있지만 용산은 보합세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제 여러 가지 개발 호재 플러스 많은 투자의 수요가 용산으로 집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하락기에도 이런 가격적으로 방어가 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용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용산 지역 메리트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 두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봤을 때 가격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억대로 정말 소액으로 접근하셔서 개발에 따라서 정말 아파트 입주권까지 노려볼 수가 있는 지역 바로 연신내 역세권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정말 소액으로 접근하셔서 이제 큰 수익을 보실 수가 있는 지역인데요. 마지막 세 번째로 연신내 지역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지금 대출로서 집 사기에는 조금 힘든 시기입니다. 차선책 바로 갭투자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럼 대출 왜 힘든가 한번 보도 내용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고소득자만 돈 빌리세요. 규제 풀어도 저연봉자 대출 절벽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나온 기사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만큼 이런 DSR 규제 적용으로 인해서 이런 대출 받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DSR 규제 본인 소득 대비 이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40%죠. 규제 지역 안에서 거기에 또 플러스해서 내가 대출을 받고 있는 모든 항목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차량을 구입했을 때 이제 캐피탈을 끼죠. 그것도 대출이고요. 아니면 신용대출을 받았거나 여러 가지 대출을 다 받았을 때 그만큼 합산해서 빼고 나머지 대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거기서 또 소득이 또 들어갑니다. 소득이 낮으신 분들의 경우는 대출도 많이 받아놨고 그러면 그만큼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 금액 자체가 상당히 이제 부족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연봉자는 대출 받을 수가 있는 금액 자체가 적어질 수밖에 없다. 고소득자 말 그대로 이제 소득이 높으신 분들은 LTV 40%라 이제 적용 이제 퍼센테이지가 40%라고 하더라도 이제 많이 받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저 소득자 분들이 대출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DSR 규제 받는 대상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22년도 1월 달에 한번 보시면은 대출 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하면 DSR 적용을 받았었습니다. 이게 1월 달 기준입니다. 그런데 2022년도 7월 달, 바로 이제 7월 달 얼마 남지 않았죠. 바로 이제 거의 코앞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총 대출액이 1억 원을 초과하면은 이 DSR 적용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제 집을 사는데 1억 이하의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을까요? 거의 드물겠죠. 정말 1억 이상 거의 뭐 많게는 몇 억씩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1억 이하로 이제 그 대출 받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웬만한 분들은 다 DSR 적용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 전 대출의 77.2%가 이렇게
그 적용 대상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만큼 대부분 분들이 적용 대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뉴스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TV 80% 완화해도 서울 집값이 워낙 비싸. 또 DSR 문턱에 걸림은 이제 물론이고 고연봉자 아니면 서울에 있는 아파트 절대 못 사죠.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아래 보시면은 LTV만 풀고 DSR은 풀지 않아 서민 정책이라기보다는 부자들을 위한 정책으로 보여지네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득 높은 사람만 대출 받아 집 사라는 거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고액 연봉자만 대출을 받을 수가 있다. 그만큼 조금 이제 서민분들은 조금 이제 조금 소외되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새 정부가 가계대출 관리 방향 및 단계적 규제 정상화 방안에 이제 연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에게는 LTV 80%죠. 80%까지 적용을 받지만 그런데 여기서 생애 최초만입니다. 생애 최초가 아닌 분들은 80% 미만입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한 분들만 생애 최초로 80% LTV 적용을 받습니다. 하지만 DSR 적용은 1억 이상 대출을 받으면 다 적용을 받는다. 그래서 대출을 받아서 집 사기에는 상당히 힘든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대출 규제, 금리 인상, 서민 아파트 진입하기가 상당히 힘든 시기입니다. 그러면은 차선책을 마련을 하셔야 되겠죠. 이 차선책을 마련을 하셔서 어떻게든 내 자산을 끌어올릴 수가 있는 방법을 마련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바로 그게 바로 재개발을 노리셔라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재개발, 지금 이제 공급 자체가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재개발 활성화 정책이 서울에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재개발 될 수밖에 없는 노밀집 지역 안에서도 바로 갭투자를 활용을 하셔서 투자의 방향을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평균, 이제 서울 평균 가격으로 봤을 때 11억, 12억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고액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개발 활성화 방안에 맞춰서 갭 투자하시면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재개발, 노후 밀집 지역 소액으로 접근해서 아파트 입주권을 노리셔라. 그러면은 얼마든지 이 어려운 시기에서도 내 집을 마련할 수가 있는 출구 전략을 모색하시는 거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재개발 활성화 정책, 그다음에 규제 완화 방안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 가능성 높은 지역을 선점해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라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방송에서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선점. 오늘 가격 틀리고 내일 가격 틀리고 또 내년 가격이 틀립니다. 그만큼 부동산은 이제 묻어두면 묻어둘수록 우상향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이 가장 저렴한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야 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대출 받아서 집 못 산다. 그럼 차선책으로 레버리지, 갭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럼 지역적으로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바로 용산입니다. 하락기 때는 그만큼 가격적으로 방어를 해줄 수가 있고 상승 시기 때는 그만큼 상승폭이 커지는 지역, 바로 용산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산 집값, 지금 현재는 보합세입니다. 왜? 그만큼 많은 투자의 수요가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25개구 자치구 안에서도 용산은 보합세인데 다른 지역은 어떤가요? 바로 그만큼 하락기에 접어들었다라는 말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용산은 왜 보합세냐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용산 개발 호재가 상당히 풍부합니다. 옆에 주요 개발 호재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다양한 정말 많은 개발 호재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용산은 정말 앞으로 상승폭이 커질 때는 정말 폭발적으로 상승이 될 수가 있고 하락기 때는 어느 정도 가격적으로 방어 될 수가 있는 그런 이제 미래 가치가 높은 투자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한번 보시면은 용산 개발 호재 백화점이다. 그만큼 없는 개발 호재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용산 전체 면적의 70% 이상은 개발 계획으로 잡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상승폭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용산 같은 경우는 투자의 3박자가 모두 만족하는 지역입니다. 투자의 3박자 일자리, 그 다음에 교통, 자연환경 모두 만족하는
부족하는 지역입니다. 일자리 같은 경우는 정말 이제 일자리만 이제 국정부단지로 인해서 30만 가구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고요. 교통도 이제 GTX A노선, B노선, 신안산선, 신분당선 이런 신규 전철 노선도가 개통이 되고요. 이 자연환경 보시면은 한강변에 속해 있고요. 그다음에 민족공원이라든가 남산에 접해 있습니다. 정말 이제 자연환경 이제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투자의 3박자 모두 만족하는 지역이 용산입니다. 25개국 자치구 안에서도 유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용산 투자 가치는 지금이 가장 저렴한 시기이기 때문에 빨리 진입하셔서 저만한은 무조건 찍으셔라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용산 안에서도 이제 투자의 방향을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투자의 방향을 세워야 되냐. 현금 청산 걱정 없는 지역을 노리셔라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오세훈 시장이 이제 권리 산정 기준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부동산 이제 재개발 사업 방식을 이제 내놓음으로써 권리 산정 기준일 때문에 투자를 하고 싶어도 이제 꺼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산 안에서도 현금 청산 우려 지역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피하셔서 현금 청산 걱정 없고 이런 대형 개발 호재의 영향까지 받으면서 높은 시세 차이, 개발에 따라서 아파트 입주권까지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을 노리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지역 저희와 함께 상의하셔서 이제 직접 임장활동 하셔서 투자의 방향 세우시면 정말 미래가치 높은 지역에 투자를 하실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지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소액으로 1억대의 투자 가능 지역 바로 연신내 역세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도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위에 상단에 GTX A노선 공사 중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GTX 노선 중에서도 유일하게 현재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런 GTX A노선 안에서도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이 연신내 역세권에 많은 투자의 수요가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보다 한 1년 전보다 지금 이제 가격 자체가 배 이상 뛰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공사 단계입니다. 정말 착공이 돼서 누군가 이용을 했을 때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집가는 정말 큰 폭으로 상승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빠르게 지금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은 3호선. 6호선 더블 역세권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GTX A노선이 들어가면서 트리플 역세권으로 변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최고의 교통 호재가 연신내 역세권 들어간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신내 역세권 트리플 역세권으로 변모하고요. GTX A노선 중 유일하게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이 가장 저렴한 시기입니다.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 투자를 하시면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재개발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이 개발이 되냐 안 되냐 요거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연신내 역세권 안에서도 개발 가능성 높은 지역 바로 동의서를 걷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노후도도 굉장히 심각한 지역이 있습니다. 시간상의 문제일 뿐 개발 가능성 높은 지역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의 투자의 방향을 소액으로 접근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북한산 힐스트레이트 아파트가 가장 연신내 역세권에서 가장 가까운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도보로 봤을 때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립니다. 연신내 역세권 이제 아파트라고 하기에도 좀 민망한데 이 연신내 역세권에 아파트 단 한 채가 없습니다. 그만큼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빠르게 이제 재개발 예정지로 투자의 방향 세우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 투자 포인트 빠르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가격 높고 대출 규제 바로 DSR이죠. 그리고 금리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로서 내 집 마련하기는 힘듭니다. 그럼 어떻게? 내 집 마련은 앞으로 재개발 투자로 하시면 된다. 소액으로 얼마든지 내 집 마련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울 자체 보시면은 공급량 자체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량을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여당이나 야당이라든가 아니면 윤석열 정부라든가 오세훈 시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정부 자체에서도 재개발을 통해서 공급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재개발을 노리셔야 된다. 이번 시기 정말 잘 타시면 소액으로도 얼마든지 내 집 마련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2022년도 지역으로 봤을 때는 용산 지역과 연신내 역세권에 승부를 거셔야 된다. 정말 소액으로 입지가 좋고 앞으로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투자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선점 투자 전략 세우시면 본인의 자산 가치가 크게 증식이 될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